시간 동안 타셨는데요. 사람들이 어우 더운데 어떡하냐, 여름에 휴가 가셔야죠 이러면, 나도 여름에 휴가 가, 그것도 나는 바닷가로 간다, 수영을 해, 잠수도 한다, 어떻게 가시냐 그랬더니, 마음의 바다에 여행을 간다. 그래서 그 마음의 바다라는 건 내가 만든 바다고요. 그리고 나만의 바다이기도 하고요.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는 바다이기도 해요. 근데 브래싱이라는 건그 바다를 바라보는 힘, 거기로 들어가는 힘, 그 안에서 수영을 하는 힘, 그래서 그 힘을 나누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브래싱이에요. 그만큼 그렇게 내 마음을 보고 들어가서 내 감정적인 욕구, 욕망을 뒤로 등을 치고 내 재능을 개발을 해서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만큼 또 가치로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. 자, 2분 집중 명상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, 좀 있다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하는 이 시간에 바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시고 그 여행에서 마음의 무거움이나 이거 버렸으면 좋겠다는 어둠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지우고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